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여 공원에 저 관광객들을 상대로 인문 만화를 그려주려 나가는 중입니다. 사실 공원에 나가 관광객을 상대로 만화를 그린 것이 미국에 와서 10여 년간 저희 주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 유화를 그리는 시간이 많아진 데다가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거의 공원에 나가는 시간이 드물게 됐지만 집에서 깜깜하거나 무슨 일로 막 고민이 많을 때 공원에서 그린 것은 참 기분도 좋은 일이고요. 힘들지도 않고 이런 거 찍어도 재밌다. 이게 아야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도 이 길거리를 지금 설명하면 여긴 뭐 있고 뭐. 기분도 진짜로 기분도 되고 기분도 만들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거의 두 달 만에 처음 밖으로 나서는 길인데요. 저이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사실 공원에서 만화를 그려주는 것은 미국이 크고 작은 도시에서 관광도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나의 규모가 작지 않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해변이나 마이애미 해변 등 관광이 어김없이 등장하거나 뉴욕에도 많을 때는 한 300명가량의 화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센트럴 파크, 타임스퀘어, 그리고 오늘 제가 가는 배럴리 파크에도 많을 때는 10여 명의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주고 많은 화가들이 전향하여 다른 일에 종사하여 오래전 같이 공원에서 그리던 분들을 얼굴 보기 힘들긴 했지만 가끔 만나면 헤어졌던 오랜 직장 동료를 만난 것처럼 기뻐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분도 여러 번 만나는데 뭐 우리 커피도 같이 사서 마시고 여러 가지 일을 깊이 담론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요즘 저도 센트럴 파크 같은 데 거의 나가지 않다니까 그분들 만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마도 몇 분 지금도 거기서 활동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온 만화가 한 분 있었고 또 러시아 분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 분들도 많고 아무튼 맨하탄 남단에 오늘 제가 가는 그 맨하탄 맨 남단에 위치한 배럴리 파크는 자유의 여신상을 가는 배를 타는 항구이기도 하며 우리가 사는 필러싱에서 한 시간 차로 1시간가량의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자, 이제 처음 손님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끊이고 있어요. 예. 혹시 저 만화에 흥취를 가지고 또 배워버린 보시려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리는 글을 뭐 빠른 속도로 편집하지 않고 그냥 원래 속도로 자세히 볼 수 있게 녹화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그리는 속도고요. 여기서 데모를 하는지
보통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요. 자유대신 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배가 끊길 때까지 5시간에 주로 일을 해요. 거의 다 유럽에서 당시 미국분들이 아니고 미국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많이 상대하고요. 가끔씩은 타지에서 오신 미국분들도 많이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육속 제가 공원에 가서 그릴 때마다 저 비디오를 찍으려고 Yeah. Who think was all there? Wow, that's amazing. Thank you. 예, 시다. 제가 그리면 저 대부분 관객들은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예, 아무튼 기분이 유쾌해야 합니다. 또세 분이 오셨네요. 아, 네 분입니다. 예. 제 생각인데요. 한 2, 3일인데 아마 한 10, 사람 4명이면 아마 한 15분 정도 걸릴걸요? 15분 걸리나요? 10분, 10분부터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Yeah. Yeah, Sydney. Yeah. Okay, so your turn. Yeah? Thank you. Yeah. Do you know what that is? 그린 도중이 가격을 물어보며 그리겠다고 하시니. Yeah, looking. Tim, you look like Tales of the Crypt. De regreso. Para que tenga más tiempo. Yeah, okay, leave your turn, yeah? Don't move, guys. Don't move. Don't drop. Oh, that messed up the picture. Oh, shit. That messed up.
이 그림을 완성하고요. 또 몇 분 더 그렸으나 오늘 이 그림이 끝난과 동시에 오늘 이 방송을 종료할까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런 비디오를 육속 올려드릴 것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